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러면서 2절에 근데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아는 얘기예요. 뭐요? 죄 졌어? 그럼 고통당해? 인과응보. 그렇죠?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죄를 지면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얘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나 다 알아. 너희들은 항상 율법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예? 그냥 모든 사람을 죄인을 보고 예, 힘든 사람 있으면 더 큰 죄를 졌나 보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친구들에게 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뭘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율법적인 주의 속에서의 그 상식 외에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를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는 지혜서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욥이 지금 당장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다 아는 이 공식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게 점점 연결되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뭐 답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사랑. 어느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난 그거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라고 욥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죄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거짓말이고 너희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에요. 의원이다. 오전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지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친구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잠잠했을 때 요셉은 욥은 위로받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뭔가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내 옆에만 있어줬어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의원이고 제대로 된 지혜인데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욥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욥이 무슨 말만 하면 나 잘못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치부해버리는 거죠. 너는 그래서 잘못됐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이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제대로 듣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7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 딱 그 얘기만 들으면 친구들은 그럼 너는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주의 속에 인과응보 속에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프게 하셔? 그건 하나님 잘못됐다고 너 얘기하는 건데 그건 큰일 나. 그럼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잘못이야? 욥 너 잘못이야? 왜냐면 하나님 잘못 하시면 큰일 나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친구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예.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아닌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왜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변론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지금 하는데 도가 지나친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핑계로 이러는데 내가 너희 말을 안 들었다고 너희가 지금 열받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 말 안 들었다고 너희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편 드는 척 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 속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욥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너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라. 무슨 얘기예요? 재 같은 속담이라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너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변호하는 것처럼 방언하는 것은 무너져 내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희가 하고 있다.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지금 너 회개 안 하면 너 큰일 나.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회개 안 해서 큰일 당하면 당한다는 얘기예요. 당한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내가 어째요 내 삶을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 쪽에서 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죄의 문제면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죽이시면 나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욥은 알아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는 건 아니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게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제발 좀 내 얘기를 듣고 생각하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욥은요. 그래서 욥이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은 얻을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말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의롭고 내가 완벽하고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지금 이 말만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만 이 말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그래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잠잠하겠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자기들의 공식 속에서 자기들의 상식 속에서 자기들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욥의 삶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얘기를 잘 들었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을 하는 깊은 의미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 듣고 생각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그게 없었던 거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없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한 그 깊은 의미까지도 알기를 소원하면서 대화할 줄 아는 우리들이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없고 예,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슴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내가 대충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줄 주님 회개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말을 왜 했는지까지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